아니야. 교체가 된다고? 블루투스까지? 그래서 샀습니다. 오, 비닐도 이렇게 에이수스 로고? 이곳이 ROG 감성? 에이수스 뭘 좀 아는구나.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는 마우스니까 교체용 스위치도 같이 주문했는데요. 저는 스위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댓글로 대부분 후아노 핑크 이거를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서 샀어요. 이제까지 제가 사용했던 대부분의 마우스는 더블클릭 때문에 새 걸로 다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축교체가 된다고 하니까 무한으로 즐기는 마우스? 무선 수신기랑 블루투스용으로 두 가지 무선 모드를 다 사용할 수 있대요. 에이수스 브랜드의 세일까지? 안 살 수가 없죠. 교체용 축이 하나 들어있네? 이거 괜히 샀나? 아니지. 다른 사람들이 샀으니까 뭐 더 좋겠지. 같이 들어있는 케이블은 USB-C 타입으로 천 재질로 마무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천 재질로 마무리가 돼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케이블이 끈적이지 않으니까 저는 천 재질 이런 걸 선호합니다. USB-C 타입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로지텍 마우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교체용 스위치인데 써있기로는 옴롬 마우스 스위치라고 써있네요. 스위치마다 클릭감이 다르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클릭감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서 웬만하면 그냥 제가 적응하고 쓰는 편이에요. 오, 그리고 마우스 밑면에 부착하는 피트를 하나 여유분을 더 주네요. 오, 완전 해잔데? 오, 에이수스 ROG 스티커까지. 그리고 설명서인데 이 부분이 한국어로 된 페이지. 위쪽의 그림을 보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스위치 교체를 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마우스 본체를 열어보면 먼저 마우스 디자인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ROG 마우스. 마우스는 비대칭으로 된 오른손잡이용 마우스고요. 오른쪽에 로지텍 G903과 비교하면 양손잡이용 마우스와 오른손잡이용 마우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에 뒤로 가기랑 앞으로 가기, 그리고 뒷면에는 블루투스 모드와 무선 연결 모드를 바꿔주는 스위치가 달려있네요. 그리고 USB 수신기는 여기 밑에 이렇게 빼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잠깐 클릭 소리도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면 댓글을 따라서 무지성으로 구매했던 후아노 핑크축 이걸로 스위치 교체를 해볼게요. 설명서에는 여기 있는 두 개의 고무를 제거하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마개 형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십자 드라이버가 보이는데 나사 두 군데를 풀어주게 되면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하면 오, 분리된 위쪽 부분을 보면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네요. 분리된 아랫부분을 보면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대충 보면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뒤로 가기랑 앞으로 가기 스위치는 아쉽게도 분리가 되지 않아서 교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이 두 개만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교체를 해보면 그냥 빠지는 건가? 뭐야? 이렇게 쉽게 빠지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무지성으로 구매한 후아노 핑크 축을 끼고 보면
부럽다. 이게 교체하기가 되게 쉬우니까 이제는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이 고장나도 전혀 걱정이 없겠네요. 교체 너무 쉬운데? 배터리 같은 경우도 케이블로 분리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배터리도 수명이 닿으면 나중에 알리 같은 데서 배터리만 구해서 교체가 쉬울지도? 일단 스위치 교체가 끝났으면 다시 조립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드라이버를 원위치에 끼워주면 되겠죠. 이거 일단 사용해보긴 전인데 이거 끼우면 되게 잘 산 것 같은데? 역시 나의 판단력. 아 맞다,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이것도 바꿔봐야 되는데 에이 뭐 이거는 색깔만 바뀌는 거니까. 근데 핑크? 못 참겠는데? 뭐야 아 자석이구나. 괜히 뜯었네. 아니야 이따가 한 번에 한 걸로 편집을 하면 되지. 은색으로 된 부분이 자석이니까 검은색으로 된 나사가 붙을 겁니다. 붙여보면 오 뒤로 가기 버튼도 호 좋아. 진정한 남자의 색깔 핑크. 그렇다면 사용을 해보죠. 무선 마우스에 같이 들어있던 수신기를 컴퓨터에 끼워주면, 그리고 마우스 뒷면에 스위치를 위로 보내면 무선 모드 이렇게 해주면 그냥 바로 사용이 됩니다. 마우스를 켜면 기본적으로 휠과 로고 부분에서 RGB LED가 나오네요. 마우스 새 상품을 처음 개봉했으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에이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우스 페이지에 아머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줄게요. 근데 이거 아머리 프로그램 불안한 게 이 프로그램이 쓸만하다는 사람은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펌웨어 업데이트만 하고서 바로 지울 겁니다. 설치를 해주면 뭔가 많이 깔려요. 이런 프로그램보다 간단하게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램만 따로 제공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왜 다 깔아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만들어놨는지. 설치가 됐으면 실행을 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동의하고 이쪽에 키보드 마우스 모양을 눌러주게 되면 마우스를 선택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쪽에 가보면 업데이트 확인을 해보면 마우스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네요. 이쪽에 있는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아 케이블을 연결하라고 하네요. 어차피 USB-C 타입 케이블이니까 꼭 번들 케이블이 아니더라고 해도 USB-C 타입 케이블이면 될 겁니다. 연결해주고 반대쪽을 컴퓨터에 연결해줍니다. 유선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눌러보면 예 오 이제 업데이트가 되네요. 업데이트가 끝났으면은 마우스 USB를 빼줘도 되고요. 아머리 크리에이터가 없으면 아쉬운 점이라면 트레이 아이콘에 있는 아머리 프로그램을 왼쪽 클릭을 하면 마우스 배터리 용량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머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마우스의 각종 버튼을 내가 원하는 버튼으로 바꾼다거나 각종 DPI 설정, 조명 세팅, 무선 마우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LED를 끄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정 쪽에 가보면 마우스 패드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높게 모드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낮게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전원 쪽에 가보면 기본 세팅이 배터리 25% 이하가 되면은 LED 쪽에서 경고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 상태로 둘 겁니다. 저는 이런 세세한 성능 같은 경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머리는 그냥 지워버릴 거고요. 지금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들어가니까 아모리 프로그램 하나로 설치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가 아모리 프로그램 하나로 설치가 됐네요. 얼른 지워버려야지. 제거. 아, 따로따로 다 지워야 되는구나. 오케이, 다 지웠다. 재부팅을 하면은 적용이 되나? 방금 재부팅을 했는데 마우스 RGB가 다 꺼져 있는 걸 보면은 아머리를 제거해도 마우스에 저장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봐요. 일단 기본 세팅 끝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기본 제공으로 케이블밖에 제공을 안 해줘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G903 로지텍 마우스 같은 경우는 연장 케이블을 제공을 해주고 끝부분에 USB 수신기를 끼워서 마우스랑 거리를 최단 거리로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선 없이 자유로운 무선 마우스라고 해도 수신기랑 연결되는 게 어차피 2.4기가 무선 대역을 쓰기 때문에 혹시나 저처럼 바로 옆에 무선 공유기가 있을 경우는 USB 수신기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호 간섭이 일어나서 중간중간에 마우스가 끊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혹시나 저처럼 남는 USB 연장선 같은 게 있다면 연장선에 연결을 해주고 웬만하면은 무선 마우스와 가까운 거리에 수신기를 뒀는 게 혹시나 공유기가 가까이 있어서 종종 마우스가 끊긴다면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그것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것 G913 키보드, 이거를 누르면 블루투스가 됩니다. 이번에 바꾼 마우스는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었던 덱스패드, 요즘에 당근마켓 잘 뒤지면은 5,000원? 만원? 15,000원? 그 정도에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갤럭시 S8 화면이 가장자리 조금 깨지긴 했지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HDMI 케이블, 충전기 준비해서 전원 입력 포트에 연결하고 HDMI 단자도 연결해줍니다. 전원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그리고 갤럭시 S8을 끼워주면 이렇게 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죠. 메인 컴퓨터는 무선 모드, 덱스는 블루투스 모드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먼저 블루투스를 페어링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마우스도 연결 완료. 대충 메인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할 거니까 화면 각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팅을 했느냐? 보통 그래픽카드가 달려있으면 모니터가 두 개면 그냥 듀얼 모니터를 연결하면 돼요. 메인 컴퓨터를 만일 TN5를 돌리고 있다면 듀얼 모니터를 연결했다고 해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보조 모니터와 메인 모니터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키보드를 블루투스 모드로 바꾸고 마우스도 블루투스 모드로 바꾸고 이렇게 해주면 유사 보조 모니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켜보게 되면 이렇게 해놓으면 유사 보조 컴퓨터로 트위치를 보면서 TN5로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메인 컴퓨터 사용할 때는 다시 무선 모드로 바꾸고 무선 모드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다시 메인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건 제일 중요한 건 전력 소비. 트위치를 보조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틀고서 전력 소비를 확인해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갤럭시 S8이 조금 오래되긴 했어도 코덱의 힘으로 4K까지 잘 돌아갑니다. 유사 보조 컴퓨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꼭 갤럭시 S8이 아니더라도 제가 사용하는 V50을 LG 거 끼워보면 갤럭시 S8을 빼고 LG V50을 끼우면 네 이렇게 동작을 해요. USB 단자에 무선 키보드 마우스 수신기를 끼워도 물론 덱스처럼 키보드 단축키가 지원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덱스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삼성에서 나온 덱스인데 LG V50을 끼워도 유사 보조 컴퓨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제가 제일 많이 작업하는 프리미어 컷편집 용도로 사용해봤어요. 에이수스 캐리스 마우스 영상을 캐리스 마우스로 다 컷편집을 해봤는데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리미어 컷편집 용도로는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는 일반 PC 용도로는 합격.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만들어놓은 삼성 덱스와 갤럭시 S8을 사용해서 만들어놓은 유사 보조 컴퓨터 블루투스 연결이 잘 안 돼요. 로지텍 키보드를 블루투스 모드로 바꾸면 네, 대략 2초 이내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블루투스 모드로 바꾸면
보시다시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연결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네, 그래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시 꺼보면 연결 해제됐다가 다시 키면 지금은 또 연결이 되고. 지금 블루투스 모드로 바꿨는데 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가끔은 왼쪽 클릭이 안 되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G903 무선 마우스 수신기를 유사 보조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무선 마우스는 그냥 이걸로 사용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 에이수스 아모리 프로그램이랑 블루투스 모드가 바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 프로그램, 블루투스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더 완벽한 마우스가 되지 않을까. 에이수스 빨리 블루투스 업데이트 하라고. G903 말고 깔끔하게 쓰고 싶다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